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멋진 다육이 작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 다육이 꽃은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쪽으로 약간 핑크빛이 돌고 있고 이게 햇빛을 보면 진한 핑크빛으로 물든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바깥의 햇빛을 보여줄 생각이고요. 아, 이렇게 선물을 주신 분은 이렇게 직접 나무를 가지고 수영을 잡았습니다. 이게 목부작인데 그냥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나 뒹굴러 다니는 나무나 아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구멍을 좀 파서 그 속에 흙을 넣어서 다육이를 심으셨다고 그러네요. 제가 워낙 나무랑 다육이랑 돌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위 분들이 아시고 선물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드신 거 한번 보세요. 밑에는 받침을 뭘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나무는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완전 작품이에요. 너무 이뻐요. 테두리 부분엔 수태를 가지고 감은 건지 잔디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테두리를 안정감 있게 붙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나무 둥치 잘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특별하게 이쁜 나무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네요. 그냥 나무만 있으면 이렇게 위에 좀 파서 흙을 담아서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응용을 하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멸치랑 콩이랑님, 제가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 아마 이거 보시면 바로 응용하실 것 같은데요. 더 멋지게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멸치랑 콩이님은. 솜씨가 뛰어나셔서 아주 대작을 만드실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저도 지금 이 선물 받고, 아, 진짜 나무를 가지고 눈목 보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